허용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내보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초과 부담금을 낸 클랜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 회사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데 왜 클랜코만 그렇게 21건을 행정처분받거나 고발당했어요? 거기는 뭐 법에 관심이 없나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18년도 이후에는 관리에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도 엉망이었다고 클랜코의 노동자들은 폭로했습니다. 뜨거운 소각로를 정비하다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방진복은 최근에야 마련됐고 성대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온도가 높으면 물이라도 뿌려가며 작업을 했.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몸에 빨간 반점까지 생겼다며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부에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땀띠기도 아니고 건지럽고 긁다 보니까 상처가 1년이가도 안 나고 회사를 다니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심지어 엄청난 열기에 안전모조차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도 황당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위험한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누구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처리를 했다. 이거를 조합원들 모아놓고 마치 공치사 하듯이. 하지만 이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 최근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클랜코 측은 최저임금인 8,350원에서 50원씩만 올리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